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가 이번 주 월요일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한일 외교 장관들이 협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당시의 군의 관여의 모토니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경을 깊이 傷つけた 문제であり, かかる 관점から 일본 정부는 책임을 痛感しています. 기시다 외교장관은 일본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담긴 아베 총리의 입장을 대신 읽었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일본 측이 10억엔, 97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해결됐고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도 관련 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당사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상을 끝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란 문구도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합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설득에 나섰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 죽여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당신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예요? 이런 늙은이들 몇 명 되시다는데 그 처치 못해서 구걸 합니까? 지금 일본 놈들한테 우리 생명에 구걸하기 싫어요. 돈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어요. 정부는 이번 합의안이 과거 어떤 안보다 진전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어떤 정부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계신 동안 문제를 매듭짓는 게 옳다며 그 절박함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엔 야권 소식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탈당 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곳은 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4주기 추모 행사장이었습니다. 악수는 했지만 어색한 침묵에 엇갈린 시선, 싸늘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추모 미사 땐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연대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언젠가 또 합치기도 해야 되고 뭐 길게 보면 같이 갈 사이니까요. 이미 제가 그 원칙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들은 이달 중순쯤 무더기 탈당을 예고하고 있어 야권 분열의 중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0시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과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대로 전국 246개 선거구가 무효가 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입법 비상사태라며 직권상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직권상정에 반대하고 있어서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8일까지 결론이 날지 불투명합니다. 정가 위클리였습니다.